우리 원기준 씨는 네. 박종찬 씨와 함께 고해를 불러볼까 합니다. 고해 높은데.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어서 네. 좀 일부러 굵은 그 노래를 그렇군요.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아하는 곡이지만 네.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곡이었는데 네. 아이고, 선배님 네,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박종찬 대 원기준 승부 시작합니다. 어우 떨려. 괜찮아? 안 괜찮아.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조용.
내가 댄스 안 하고 이대로 댄스 오버하지 말고 좋아요. 편하게 갑시다.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. 원기준 씨 탈락하셨습니다. 아, 네, 원기준 씨 탈락하셨습니다. 아, 아들 잘 키우셨네. 아, 종찬 씨가 9-4로 승리를 하셨어요. 아, 네. 나 눈물 날라 그래. 어떡하냐. 아유. 아니. 종찬 씨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.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불렀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. 네. 너무 좀 감격스럽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뒷심이 아, 뒷심이 네. 있어요. 목소리 성량이 딱 아빠의 그 피를 받은 느낌이에요. 정말 큰 재능 있는 정말 물건을 하나 봤다라는 느낌입니다. 아주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안 돼요. 아니 잘하는 노래 아니에요 이거. 아니, 이 노래를 못하는데 이 정도라면 자기가 잘하는 노래 하면 얼마나 잘할 거야. 아니, 이상민 씨가 건... 생각하기에는 너무 엄살을 부렸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. 너무 잘하고 노래를 네. 그리고 심지어 가사를 씹어내는데 저희 집안이 대대로 씹는 걸 잘합니다. 저희 아버지부터 뭐 이렇게 대대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굉장히 야생스러운데 그 안에 다듬어진 것도 있어요. 다듬어진 듯한 정형화된 소리가 나와서 네. 이 노래 표현하기에는 감성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뒤에는 정말 야생마였어요.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? 우리가 팀원도 제일 많고. 그쵸. 그런 생각으로 박종찬 씨가 저를 지목하면은 내 귀에 캔 덕대. 내 귀에 캔 덕대. 내 귀에 캔 덕대. 아, 저희는 뭐 내친 김에 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강타 감독님 네. 팀에 야 진짜? 야 진짜? 이렇게 간다고? 이용진 씨를 네. 자 강타 감독님 팀에 이용진 씨입니다. 이용진 씨 하면은 굉장히 노래 실력이 뛰어나신 분인데요. 선택을 해주셨어요. 그 소리라는 게요.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그 상대방이 3, 2, 1 반드시 고음을 누가 더 많이 올리느냐로 심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. 그 전체 어떤 스토리텔링에서의 정합성, 표현하는 아, 소리의 그 디테일과 그 전체 어떤 스토리텔링에서의 정합성, 소리의 정합성을 더 신경을 써서
이번엔 디테일로 여러분의 아니 저희 우리 감독님 멘트 제한 시간 제한 좀 주세요. 지금 저희가 계속 이분한테 너무 좋은 생각을 너무 사이다, 너무 사이다였어요. 지금 예 말려가고 있어요. 아니 허락 받았어요.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가는데 계속 지금 이럴 때만 기가 조금씩 저희가 빨리고 있는 예. 느낌. 저 이상민 감독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요. 그리고요. 자. 저희 이용진 씨가 고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지만 네. 주무기가 고음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분석을 하고 왔어요. 이용진 씨가 아주 극고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김태우의 사랑비. 아, 김태우 씨의 사랑비. 사랑비가 내려와. 예상이 좀 됐었던 예상을 하고 계셨군요. 네. 여유가 굉장히 있으세요, 솔직히 지금. 아 그래요? 그리고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끝나면 끝나고 유니폼을 바꿔 입잖아요. 네. 그 자켓을 제가 욕심을 좀 내도 좋겠습니다. 네. 뭐 가능하시다면 저도 네. 안에 티가 있어서 이걸 드릴 수 있으니까. 나이스 자켓. 그렇다면 박종찬 씨 대 이용진 씨 승부 시작합니다. 이용진 씨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높은 사랑비니까 고음으로 완전 질러버리면. 근데 박종찬 씨가 훨씬 잘해요. 그래도 저런 사실 제 창법이랑 진짜 안 맞는 노래인데 마이크 컨트롤을 선정하는 것밖에 없고 저쪽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긴장했어요. 헬스로만 하는 것 같아요. 이 노래는 박자가 되게 중요해. 박자 잘 타고 해야 돼. 네. 네가 일단 유리하니까 편하게 불러. 아.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.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.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.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.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.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.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날 사랑해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 난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oh, oh,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.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. 내 맘속 작은 Bye.
빠른 템포의 노래도 잘 못 부르거든요.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.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오늘은 어떻게든 1승 이상을 챙기면서 가는 게 제 목표고요. 대박.